시니어층 대상으로 월 470만원 버는 법이야. 버는 법. 네, 월 470만원 버는 법입니다. 자, 유튜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짜 해야 된다고 귀에 딱지 않게 말씀드리죠. 왜? 왜냐? 사용자가 많이 증가를 했고 블루오션입니다. 네, 블루오션. 유튜브 이미 끝난 거 아니야? 하시는 분 또 계실 거예요. 지금도. 그죠? 오늘 213분 중에 또 계실 겁니다. 자, 제가 논리적으로 그 의심을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81%, 요건 22년 자료예요. 22년. 81%가 13억 시간을 유튜브에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 인구가 대략적으로 지금 뭐 기간마다 다른데 5160만, 5170만 명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 중에서 22년에 4183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게임이 안 되죠. 다 인스타 때문에 인생이 망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뭐 보지? 페이스북 아직도 해? 틱톡 그 애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X로 바뀌었죠. X. 그 밴드도 아직까지 많이 합니다. 밴드. 다 합쳐봤자 네, 게임이 안 된다. 마치 그 삼성전자 시총이랑 나머지 이렇게 주세워 놓은 것 같죠. 그죠? 그만큼 압도적이다. 자. 유튜브,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주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용자 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2024년, 네, 대한민국 연령대별 유튜브 사용자 분포표를 표로,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자, 엄청나죠? 요 그래프를, 네, 그래프로 또 사기치지 말라 하시는 분 계셔서 이렇게 또 숫자로 가져왔죠. 네, 보시면은, 여기 지금 10대가 700만 명, 공부는 안 하고 유튜브 많이 하네요. 그죠? 20대 810만 명, 30대 900만 명, 40대 780만 명, 50대도 600만 명이죠? 그리고 60대 420만, 70대 280만입니다. 70대도. 그리고 80대도 85만, 그죠? 90대 114만. 자, 여기 60대 이상부터, 지금 뭐 시니어를 70대 분한테 해도 뭐 기분 안 좋아하시지만 일단 우리는 그래도 시니어층이라고 그래서 다 잡을게요. 자, 60대부터 우리가 100세까지만 잡아도 이 다 대충 해보면 거의 천만 명이죠. 그죠? 천만 명. 자, 출처는 또 물어보실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물어봤습니다. 자, 통계청, 그리고 유튜브 사용자 통계, 그리고 닐슨 코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DMC 어딘지 아시죠? 네, DMC 미디어에서 발표한 자료다. 자, 그 중에서도 시니어층 유튜브 이용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지속해서. 요즘에 그 방송국들도 유튜브에 안 들어오면은 적자가 나고 3사 중에서 최근에 제가 본 기사인데요. SBS가 유튜브를 통해서 뚫어내서 이제 적자가 안 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유튜브 방송국들도 뉴스 다 유튜브에 어그로 겁나 끌죠. 또 보면은 별거 없고 그죠. 뉴스도 어그로 끄는 시대. 원래 뉴스가 어그로 잘 끌죠. 예. 원래 잘하는 거를 여기에서도 한다.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60대 이상에서 절반 이상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4년 기준에서는요 4620만 명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90% 인구가, 네, 그냥 깐난 애기들도 사실상, 깐난 애기 말고 한 살, 두 살 애들도 엄마가 유튜브 보여주죠. 그 인구까지 치면은 제가 봤을 때 5천만 명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다 차치하고 오늘의 메인 주제는 우리 시니어층. 네, 시니어층이다. 그리고 왜 시니어층을 노려야 하는가? 왜? 자, 일단은 그 시니어층에게 먼저 좋은 유튜브 주제의 조건은요. 자, 첫 번째로 조회수가 잘 나오는가. 그리고 이건 뭐 전체적으로 똑같죠. 두 번째, 영상을 끝까지 보는가. 요즘에 그 30대들, 저도 30대인데요. 20대, 뭐 10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긴 영상 잘 못 보고 저 또한 좀 느린 영상들은 다 2배속으로 봅니다. 예, 저도 2배속으로 보는데, 예, 저는 유튜브를 옛날부터 한 2015년? 5년부터 소비자였기 때문에 롱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는 게 힘들지 않은데 지금 20대들,
대학생들이나 10대들은 롱폼을 끝까지 못 봐요. 무조건 스킵 해서 봅니다. 보더라도. 그리고 웬만하면 쇼츠로 보죠. 예.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영상을 끝까지 보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 뒤에서 바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기 쉬운가? 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콘텐츠를 만들기 쉬운가? 요즘에 다음 주 강의 제가 무료 특강 또 하거든요. 여러분 수요일 날 이따가 또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다음 주는 쇼츠 주제로 할 거예요. 쇼츠를 많이 원해요. 왜? 일단 진입 장벽이 더 낮잖아요. 그죠? 일단 저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실질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롱폼 쇼츠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롱폼 시니어층 대상. 롱폼이랑 쇼츠가 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롱폼은 1분 이상의 영상을 미드폼 혹은 롱폼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그냥 편의상 롱폼이라고 부를게요. 미드는 두 글자고 롱은 한 글자니까요. 자, 그리고 쇼츠는 1분 미만의 영상입니다. 쇼츠, 뭐 릴스, 틱톡 이런 것들이 거의 다 1분 미만의 쇼폼이죠. 쇼폼. 자, 그래서 콘텐츠를, 쇼츠는 정말 만들기 쉽거든요. 진짜 2분이면 만들거든요. 예, 5분? 10분? 예, 근데 미드폼은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은 들어요. 그래도 손에 있고 나면은 뭐 20분, 30분을 똑딱똑딱 만듭니다.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AI라는 친구가 생겼잖아요. 정말 기특한 녀석이죠.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쉽게 만들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충족을 하죠. 자, 시니어 타겟의 장점은 찐팬이 될 확률이 높아요. 자, 특히 우리 시니어층들이 옛날에 많이, 지금도 많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많이 보셨던 프로그램 딱 하나, 전국 탑티어 하나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전국 노래자랑, 그죠? 그냥 틀어놓죠. 그냥 이유 없습니다. 뭐 없어요. 그냥 틀어놔요. 그죠? 그래서 시니어층은 찐팬이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애드센스 수익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 60대 이상 분들 특징이 영상을 틀어두시고 광고를 스킵을 잘 안 해. 예. 스킵을 잘 안 해요. 그거는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청 감사하죠. 네. 광고를 끝까지 봐주십니다. 네. 그래서 높은 애드센스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애드센스 수익 조건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냥 그 뭐 딴 거 다 그냥 무시하세요.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입니다. 예, 요거 1분 이상 영상 기준으로요. 쇼츠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쇼츠로 이거 할 거 아니니까. 자, 1분 이상의 영상 기준으로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 요거 금방 할 수 있어요. 4000시간이나 누가 봐줘요. 머니몬스터님 다 본다고요. 예, 제가 다 하고 있다고요. 네, 자, 그래서 높은 애드센스 수익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변화되지가 않아요. 자, 전국 노래자랑 트렌드가 있나요? 계속 그냥 똑같이 전국 노래자랑 하죠. 아,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예, 우리 시니어층도 있겠지만, 자, 지금도 방송국에서 계속해서 잘 되는 주제가 뭐죠? 저는 사실 이 주제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 이름 세 글자 트로트. 끝이 안 나죠. 예, 이게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트로트. 예, 트로트. 트렌드 변화가 없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트렌드가 트로트. 예, 지금 태진아 씨, 뭐 송대관 씨, 뭐 뭐야 저기 누구야 또. 예, 뭐 많이는 몰라서 제가. 아, 임영웅 씨, 그죠? 지금 뭐 돈을 쓸어 담죠. 예, 트렌드의 변화가 없다. 네. 자, 그래서 실제 사례입니다. 자, 요게 시니어층 타겟으로 지금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께 또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직접 주제를 지금 수십 가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니몬스터 채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유튜브에 24시간 동안 유튜브만 한다. 네,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회수가 영상 하나입니다. 이거 13만 나왔죠?
그리고 시청시간 아까 제가 4000시간이라 그랬죠? 18000시간 채웠죠? 자, 구독자 1000명 생겼죠? 예, 그죠? 그리고 영상이 요게 8월 8일날 올렸죠? 올렸는데 지금 한 7일 정도 다 돼가는데 얼마 벌었죠? 예, 영상 하나로 이게 가능하다고요. 조회수 이만큼 찍히고 이만큼 봐주고 이게 주제마다 조회수 수익이 달라요. 그거를 그냥 전문 용어 어려운데 나중에 여러분 전문 용어 모르셔도 돼요. RPM이라 그러는데 그냥 그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예, 원래 보통 조회수당 1원에서 뭐 한 2원 정도 해요. 근데 요게 지금 그냥 요것만 따져봤을 때 요게 얼마냐면 제가 또 다 해왔죠. 48만 3천원인데 나누기 예, 13만 하면은 조회수당 1단 1원이 아니죠. 거의 2원에서 4원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을 수익을 벌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시작하는 게 또 여러분들이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또 계속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이래저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죠. 주제마다 조회수당 수익이 크게 차이가 나요. 보통은 조회수당 1단 1원이고요. 많아봤자 2원 정도예요. 자, 근데 시니어층은 제가 보여드렸죠. 조회수 1당 3원에서 4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시니어층 타겟 유튜브 채널 어떤 거 해야 돼요? 예. 두둥. 예,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예, 저는 뭐 원래 서론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예, 지금 벌써 13분밖에 안 했죠.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제 자랑하지도 않아요. 예, 풍수 운세 채널입니다. 엥? 그게 뭐야? 아, 그게 뭐긴? 네, 요런 거 부잣집도 망하게 하는 식물 당장 치우세요. 조회수 67만. 네, 시계를 이곳에 두면 돈이 마르지 않는다. 네, 조회수 31만. 장난 아니죠. 된다고요, 여러분. 된다고요. 무척 된다고요. 예. 자, 그래서 풍수 운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풍수 운세란 뭐야? 네. 풍수 운세는 풍수 지리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특정 장소나 환경이 개인의 운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석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주거지나 사무실 혹은 무덤 자리 같은 특정 장소의 지리적 조건, 방향, 그리고 환경적 요소들이 그곳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의 운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운세를 좋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죠. 엥? 저런 거? 뭐 저딴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저딴 거 누가 봐? 보잖아요. 제가 유튜브 항상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제 제자님들한테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는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거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네,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어? 이런 거 누가 봐? 보잖아요, 지금. 67만 명이 봤고요. 31만 명이 봤어요. 아, 그러면은, 그냥 내 생각을 버리시고요. 아, 우리 시니어층 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은, 나도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 시니어층 분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요래 생각하시면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요거는 예상 추정 수익이고요. 470만원 요것도 뭐 보수적으로 잡힌 거예요. 보수적으로 예, 470만원을 벌 수 있는 방법 풍수운세 채널 예상 수익이고요. 요거를 지금부터 챗 GPT로 대본을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브루로 영상까지 제작을 할 겁니다. 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다 보시고 꼭 따라서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발 유튜브 좀 제발 해주세요. 저는 전 국민이 유튜브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미리 얘한테 질문을 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링크 지금 코치님이 올려주실 건데 GPT 요거는 일단은 유료 버전이고요. 무료 버전으로도 코파일럿이나 아니면은 저기 제미나이에서 충분히 괜찮은 정보의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으나 저는 처음부터 그냥 요거 GPT로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무료로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고퀄리티 처음부터 알려드릴 때부터 고퀄리티 대본을 뽑기 위해서 GPT-3라는 거고요. 또 사주명가 전문가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분이 만들어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네, 자, 요런 거 있죠. 자, 집안에 있으면 동나가는 물건들. 요거는 제가 미리 시니어분들이 좋아하는 걸 가져왔습니다. 들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거야. 너는 100만 풍수운세 채널 운영자야. 너의 고수의 내공으로 원고를 작성해줘.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친절하게 다 해주죠. 무료로도 GPT-4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질문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쭉쭉쭉 뽑아주죠. 네, 원고를 작성을 해줬는데, 뭔가 요것만 하면은 영상이 좀 짧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역시 원고를 잘 써줬구나. 고마워. 인사 좀 해주고, 그래도 네, 인사 정도 해주고, 나중에 AI가 습격해서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생각해서 네, 좀 친절하게, 명령을 할 때도 친절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고마워.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원고가 너무 짧아. 각 넘버마다 5,000자씩 늘려서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초반 인트로 부분에 후킹 멘트를 잘 뽑아서 기승전결로 다시 작성해줘. 네, 요렇게 원고 나오는 거 뭐 금방 나오죠. 자, 다르죠 지금. 그냥 요렇게 하는 거랑 지금 재물이 저절로 빠져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바로 공감 그리고 위험 요소를 주면서 이런 이 영상 끝까지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얘가 지금 GPT가 해줬죠. 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인사도 빼도 돼요. 여기서부터 해도 돼요. 자, 훨씬 길게 작성해 주죠. 훨씬 길게. 우리는 보면서 얘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GPT-S가 뭐냐면은 이거 만든 사람이 이 GPT에게 풍수 운세 그리고 뭐 사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가 풍수랑 사주랑 다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다 싸그리 넣어서 입력해가지고 얘를 쓸 수 있게 공짜로 쓸 수 있게 오픈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이따가 여러분들 GPT-4 결제해서 쓰시는 분들도 요거 해서 써보시면 좋고요. 무료 버전은 요거는 사용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알려드린 질문을 그대로 GPT-4에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도 요렇게 원고를 뽑으실 수가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GPT-4 지금 또 질문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머니몬스터인 GPT-4 $20라서 너무 비싼데, 26,000원 정도거든요. 27,000원? 네, 너무 비싼데, 그거 너무 비싼데, 어떻게 하죠? 저는 27,000원을 투자를 하고, 한 달에 400만원을 벌 것 같아요. 요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제가 강요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챗GPT한테 100원도 받은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멈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어서,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업데이트가 됐죠. 이 정도면은 시간도 그럴싸하게 나오겠네요. 아주 좋아요. 아니 이렇게 지금 여러분 요거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은 영상 만드는 거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왜 유튜브를 안 할까? 나 진짜 모르겠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 나중 경쟁자가 또 머니먼스터님 오늘 여기 지금 200명이나 보고 있는데 다 따라하면 어떡해요? 그럼 걱정하죠. 다 안 해요. 안 한다고.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이 좋은 거를. 예, 돈 벌 수,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를 믿고 와주시고, 질문 많이 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끝까지 끌고 갑니다. 네, 돈 벌게 도와드립니다. 근데 맨날 의심만 하고, 하지도 않고, 진짜 돼요? 지금 그런 분들 지금 있으시다면 나가세요. 지금 9시 반이니까 빨리 주무시고, 예, 발 닦고, 세수하고 주무시고, 내일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그 직장인 굴레에서, 평생, 네, 행복하게, 행복하시다면, 네. 저는 직장을 안 다닌 지가 좀 돼서, 네. 직장은 저를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근데 구글은, 구글이 빨리 망할까요? 삼성전자가 빨리 망할까요? 그랬을 때 저는 구글이 더 늦게 망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결론까지. 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자, 요렇게 원고가 기가 막히게 5000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길게 써줬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디벨롭 시킬 거면 더 디벨롭 시키면 돼요. 이쪽에 계속 해라 얘야. 그래, 이건 안 들리지? 나중에 괴롭히지 말고. 자, 원고를 다 뽑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우리의 친구 구글로 들어와 주세요. 한글로 부루. 네, 부루 하면은 요렇게 뜹니다. 요거 눌러서 무료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켜줄게요. 자, 키면은, 네, 요렇게 뜨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요렇게 뜨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뜨신 분들은 새로 만들기 요거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네. 여기에서 우리는 쇼츠가 아닌 유튜브 16:9. 얼마나 좋아요. 다 있죠. 일단 스타일 없이 시작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요것도 하나씩 넣어서 여러분 스타일대로 만드셔도 돼요. 자, 스타일 없이 할게요. 저는 없이 해서 오늘 그 집안 모시기 풍수 운세. 네, 해서 이제 어디 가냐, 아까 우리 GPT 있죠. 자, 여기에 그냥 인사 뺄게요. 그냥 여기부터 요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자,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죠? 챗GPT가 100만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서 후킹 포인트를 넣어준다. 자, 여기서 컨트롤 V 누르면, 네, 6600자 정도 됐네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I 목소리, 요거 잠깐만요. 요거 살짝 줄이고, 요거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하고 싶으신 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브루는 무료로 처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뭐 유료만 알려준다고 뭐라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혹시라도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GPT도 제가 고퀄리티의 원고를 뽑는 거를 이런, 사실 여러분 요런 수준의 정보도 유료로 그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오늘 유료급 강의니까, 예, 무료로 써도 이 정도 퀄리티 나와요. 그 질문을 많이 못할 뿐이지 지금도 똑같이 GPT-4로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욕심 나으시는 분들은 유료로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유료를 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런 거 그 눌러서 뭐 이래저래 써보시면 돼요. 자, 엄청 많죠? 추천. 네, 추천. 그래서 뭐 들어보는 거죠. 우린 할 수 있을 거야. 자, 뿌리는 우리가 얼마나 우린 할 수 있을 거야. 무료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나 여기 배경으로 사진 한 장 찍어줘. 옛날 어느 봄날 작은 양송이의 꿈은.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활발한 엔지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시니어 층이니까. 자, 성우 목소리로. 옛날 어느 봄날 작은 양. 삶은 언제나 새로운과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현주님 좋았네요, 그죠? 요렇게 해서 배경음악은 일단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변경,
네, 감성적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래 만들면 요 장면에서 한 3분 정도면 나옵니다. 네, 3분 정도면 나와요. 되게 쉽죠? 자, 지금 이거 지금 영상 만드는데 그 시간 재신 분들 계실 텐데, 아니 뭐 이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만 선 봐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서 업로드하면 끝. 정말 쉽죠? 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참 정말 세상이 바뀌었고, AI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시고 바뀌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렇게 계속 해봐야 돼요. 새로 나오는 신문물들을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아직 사용 챗GPT 여러분들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의 없을걸요. 제 주변에도 많이 없어요. 그거 뭐 AI 전문가들만 쓰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마케터들이 많이 쓰고요. 마케터들이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유튜버들, 그 다음에 블로거들, 그 다음에 그 온라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챗GPT 엄청 많이 쓰십니다.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AI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AI가 더 깊숙이 들어올 겁니다. 요게 스마트폰 이후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제가 AI 관련된 정보들도 계속 올려드리죠. 자, 쭉쭉쭉 만들어지고 있죠. 14분 훌륭합니다, 그죠? 훌륭해요. 이미지도 얘가 알아서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AI로 생성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바꾸면 돼요. 자, 됐네요. 자, 제가 좀 더 작아지고. 자, 한번 대충 들어볼까요? 재물이 저절로 빠져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돈을 모으고 싶어도 왠지 모르게 자꾸 빠져나간다고 느껴지시나요? 아, 후킹 멘트 아주 좋죠.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풍수지리 관점에서 집안에 두면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물건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집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필수 팁들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집안에 숨어있는 재물운을 도둑맞는 원인들을 확실히 밝혀드릴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 깨진 그릇과 자, 이 영상 이제 쭉쭉 하셨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세 줄이면은 아, 좀 세 줄이면 너무 좀 눈에 좀 거슬린다 하면 엔터 쳐주면 돼요. 엔터 쳐주고 속도가 좀 느린 것 같다 하면은 빨리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뭐 비디오를 바꾸고 싶다 하면 교체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불러와서 해도 돼요. 근데 요 디테일한 것들은 그냥 부루 편집하는 법만 쳐도 되고요. 제 영상 들어가면은 부루 사용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하면 돼요. 자, 14분이나 나왔죠. 딱 우리 롱폼, 네, 1분 이상의 영상 중에서도 14분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꿀팁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벤치마킹을 하실 때 지금 잘하고 있는 채널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무한테나 알려드리는 게 아닌데, 여러분 오늘 또 귀중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아까 60만회 나온 영상의 길이가 한 뭐 14분이었다 그러면 나도 14분으로 만드는 거야. 예. 요거 시간 똑같이 한다고 그건 카피캣이 아니거든요. 내용이 다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시고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사주명가 이렇게 해서, 자, 끝까지 내보내기 영상 파일 해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른데, 14분 영상 제 컴퓨터에서는 한 10분에서 15분 그거 해놓고 또 다른 주제를 GPT와 놀면서 뽑아두시면 되죠. 아니면은 보통 이때 썸네일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할 일은 많습니다. 이렇게 내보내기 하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계속 꿀팁 말씀드릴게요.
자. 정말 쉽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 왜 안 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는데. 몇백만 원씩 벌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할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따라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머니몬스터니, 어머님, 영상 보고 따라 했는데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어머님, 흑흑. 예. 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처음에 시작부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약간의 치트키를 알려드렸죠. 잘 되는 주제, 시니어층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주제를 알려드렸죠. 시작부터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 컨텐츠를 하시면은 조회수가 안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 아 이거 우리 시니어층 분들이 볼 것 같은데 챗GPT랑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어서 올렸는데 조회수 뭐 10, 조회수 뭐 한 7, 네, 두 자릿수도 안 되는 한 자릿수. 네, 그거 자체가 시작부터 주제 및 소재가 잘못됐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렸죠, 주제도. 그죠? 여러분들 바로 돈 벌 수 있게. 조회수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제 및 소재를 잘 정하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해요.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무시했다가 그냥 유튜브 다 접습니다. 왜? 성과가 안 나오는데. 맨날 내가 힘들게 퇴근하고 와서 컴퓨터랑 싸움하면서 뭐 이래저래 했는데 조회수가 1, 2. 아, 역시 나는 유튜브 하면 안 되는가 봐. 유튜브는 저렇게 유튜버들만 하고 연예인들만 하는가 봐. 그런 생각 제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뒤에도 보여드릴 건데 지금 시점에 새롭게 채널을 만들어서 해도 조회수가 빵빵 나오는 것들은 많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주제예요. 주제.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조회수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제 및 소재를 잘 정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잘 해야 됩니다. 네, 제대로 하고 잘 해야 돼요. 저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수강생님들도 몇 분 계셨는데 제가 분명히 A부터 Z까지 하는 방법을 100%, 200% 알려드렸는데 머니몬스터님이 얘기하는 대로 벤치마킹 했는데요 해서 딱 영상을 들고 오시거든요. 썸네일이랑 영상이랑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도 안 됐어요, 벤치마킹이. 근데 자기 기준에서는 벤치마킹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야, 벤치마킹 안 됐네.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해오셨죠 물어보면은 머니몬스터님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해서 이제 그때 제가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피드백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셨죠? 하면은 이제 흠칫하시죠. 아,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하셨죠? 아, 네. 왜냐면은 잘 되는 정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또 개인마다 이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개인마다. 그래서 기존에 잘하는 채널의 영상을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꿀팁 중간에도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조회수 60만에 나오고 구독자가 100만 명이 있는 채널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까 전에 뭐 집에 있어서 안 되는 식물 이런 거 했을 때 동영상 길이가 몇 분인지. 이 사람이 17분 했네? 그럼 나도 16분이나 18분으로 만들면 되죠. 근데 벤치마킹 해왔어요 머니버스 했는데 영상 보면 띡 4분. 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죠. 네. 그럴 수 있죠. 처음부터 누가 다 잘합니까? 자, 그리고 썸네일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강조하는 유튜버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유튜브 강사님들 중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처음에 우리가 구독자가 없잖아요. 구독자가 없을 때는 썸네일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 노출이 되지 않으면은 클릭을 안 해요.
노출은 알고리즘이 시켜주는 거거든요. 예, 여기 유튜브가. 근데 노출을 하려면은 제목을 잘 지어야 됩니다. 제목. 예, 제목. 제가 그래서 초반에 수강생 우리 제자님들에게 제목에 대해서 한 100만 번 강조를 합니다. 제목이 그만큼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데도, 네, 엄청 중요한데도 그거를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영상, 동영상 업로드 할 때 스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진짜로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200분이 들어오셨죠? 그럼 여기에서 200분 중에 실질적으로 제 오늘 무료 강의를 보고 바로 오늘 잠들기 전에 영상 똑같이 따라서 만드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요? 제발 저를 틀리게 해주세요. 제 예언이. 제가 감히 예언을 해보자면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강의 잘 받고 그래 저거 뭐 저래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내일 해야지 하면은 내일 딱 되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의 관성의 동물이죠. 아 그래 또 내일이 목요일이고 아 내일 금요일 하루만 버티면은 주말이니까 이제 놀아야지 놀고 안 하고 놀고 안 하고 예 네, 제발 해주세요. 영상 한두 개 올리고 포기하지 말자. 만들지도 않는데 만들어고 올려도 아 내가 저렇게 머니몬스터가 분명히 이렇게 해서 10만 조회수 나온다 했는데 나는 왜 조회수 잘 안 나오지? 저도 여러분 처음에 조회수 진짜 안 나왔어요. 처음에 할 때 아니 처음부터 어떻게 잘합니까? 솔직히 진짜 너무 욕심 아니에요? 처음에 올리고 안 되면은 문제 해결하고 반복을 하고 꾸준히 해야지 될 수 있는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뭐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습니까? 몸도 못 뒤집는데. 근데 뭐 태어나자마자 슈퍼맨처럼 하려고 그죠? 웹툰처럼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 그래서 영상 몇 개만으로 조회수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올리자마자 빵 터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유튜브는 여러분 정말 실력이에요. 실력. 확률 게임도 있지만 확률과 실력이 공존하는데 실력으로 무조건 키워낼 수 있습니다. 단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해야 돼요. 그 제가 최근에 그 이거 광고하는 건 아니고 성시경님 그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 박진영 씨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보고 저는 와 이거 진짜 1에서 1세대 크리에이터잖아요. 그죠? JYP 그죠? 엄청 컸잖아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를 그때 더 한 번 배웠죠. 뭐라고 하셨냐면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는 기본이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나는 그거는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 다 지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박진영 씨는 그거를 뭐 진짜 운이 좋게도 잘해서 찾은 거고 근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물론 진짜 좋은 영향력 그리고 나의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 돈이 안 돼도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1000명 중에 한 명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는 돈이 지금 너무 많아서요. 유튜브 그냥 저를 알리고 싶어요. 제 브랜드를 알리고 싶어요. 하는 사람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999명은요 유튜브 돈 벌기 위해서 하죠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고집대로 하면서 돈을 벌려고 그러죠? 박진영 씨도 내가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버린다고 지금 시총 1조 얼만가 그죠? YG가 아니고 JYP가 시총이 1조가 넘잖아요. 1조 넘는 그 대기업 대기업이잖아요 거의. 그 오너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유튜브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아하는 거를 계속해서 조회수가 잘 나올 때까지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문제점을 피드백을 하면서 반복을 하면은 유튜브로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투자를 통해서 유튜브 컨텐츠를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영상들에 대한 코칭, 컨설팅, 피드백이 있어야 내 조회수의 한계를 뚫을 수 있어요.
아니신 분도 있어요. 상위 2%는요, 혼자서 잘해요. 상위 2%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수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 수가 거의 600만 명에 달하죠. 그죠? 근데 꾸준히 저처럼 하는 유튜버가 몇 명 될까요? 저처럼. 제가 일주일에 머니몬스터 채널에 영상을, 롱폼 영상 두 개, 쇼츠 두 개를 올리거든요. 롱폼은 두 개, 세 개. 예. 이렇게 지금 수익 창출이 되면서, 꾸준히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가 몇 명 될까요? 예. 5만 명 정도도 안 됩니다. 5만 명 정도도. 근데 사용자는 4,600만 명이죠. 예. 이게 사람마다 소수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도 소수예요. 근데 여러분도 꾸준히 하시잖아요? 상위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상위 0.025%입니다. 예. 1%도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저 또한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머니몬스터 채널을 2023년 2월에 만들었고, 지금 정확히 1년 6개월 됐죠. 1년 6개월 만에, 지금 제가 이번 달에 16만 될 것 같거든요. 1년 6개월 만에 일반인이 16만, 그것도 쇼츠 말고 롱폼으로 16만 만든 채널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예.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저는 유튜브와 마케팅 교육에 투자한 비용이 3,700만원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또 강의를 결제를 해서 듣고 있어요. 더 계속 뒤처지지 않고 트렌드 따라가고, 저도 계속 디벨롭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자, 내가 영상을 올리고 조회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찾고 해결해야 되는데, 혼자서 찾고 해결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상위 2%라서 할 수 있다, 그럼 하시면 돼요, 혼자.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강의도 보시고요, 책도 보시고요, 무료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또 무료로 또 코칭해 주시는 분도 가끔씩 계세요, 가끔씩. 그분들한테 물어도 보고, 스터디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계속해서, 저번 주에도 17만 유튜버분하고 또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개인 코칭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개인 코칭 컨설팅 문의가 와도 1,000만 원을 준다고 하셔도 제가 지금 봐드리기 힘들어요. 1대1로는. 왜냐? 지금 제가 저희 제자님들에게만, 예, 원싱을 해드리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환경 설정을 하고 제대로 케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프로그램을 자리 잡은 거를, 네, 여러분들께 좋은 제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냐.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은 혼자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90일 동안 제가 집중 케어해드리는 유튜브 성공 90일 프로젝트, 예, 5기입니다. 5기라는 거는 지금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잘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성과가 없었으면 계속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저희 제자분들의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요 채널은 일단 5월달부터 5월 말,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5월 말에 시작하셔가지고 수익이 7월 3일부터 나서 지금 3,260달러를 버셨죠. 이게 한화로 440만원입니다. 예, 수익 창출은 7월 3일부터,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예, 벌써 400만원을 버셨죠. 요거는 진짜 팩트입니다. 그리고, 네, 요거 7월 10일날, 이제 한 달 조금 됐죠. 요때 만드셔서 벌써 구독자 8,000명 다 돼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 37,000, 55,900, 뭐 6,000명, 7,000명,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예, 성과를 계속 내고 있고, 요렇게 돈도 애드센스에서 돈 받았죠. 구글 아일랜드 리미티드. 구글이 아일랜드랑 그 다음에 저기 싱가포르에서 번갈아 가면서 돈을 줘요. 왜 그런지는 뭐 세금 때문이겠죠. 네, 이렇게 돈을 받으시고. 네, 그리고 또 요렇게 수익이 나고 또 요렇게 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많은 성과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계속 하면은, 아, 또 머니머스 자랑하네, 이럴까봐, 예,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 예, 제자분들의 성과 더 이제 텍스트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만 이상 유튜버 되어서 엄청난 수익이 나고 있다. 이분은 지금 한 달에 5천만 원 넘게 벌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애드센스와 음원 수익으로만 월 최소 2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한 달에 영상 두 개만 업로드 하시고 한 달에 100만 원 버시는 분도 계시고요. 영상 딱 두 개 올려요, 두 개. 그리고 6월 달에 하루에 500만 원을 벌었다고 감사 인사를 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번 6월 달에 매출을 한 6천만 원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천만 원 매출을 내신 분도 계십니다. 자, 이게 다 전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진짜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자, 그래서 90일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첫 30일 동안 강의를 제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제도 드려요. 자, 요렇게 챕터가 총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챕터는 5개고요. 그리고 향후에 쇼츠로 돈 버는 법이 대폭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에요. 요것도 업그레이드해서 바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챕터 1, 유튜브 주제 선정. 주제 선정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채널 개설하는 거, A부터 Z까지 화면만 보고 따라할 수 있게 강의를 다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저번 달에만도 200만 원 썼거든요. 강의 또 듣고 하는데, 마케팅이랑 유튜브랑. 그래서 업데이트된 정보들, 저의 모든 노하우를 이 챕터 2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실습입니다. 챕터 3. 영상 제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썸네일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영상 업로드할 때 제가 제목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거를 어떻게 잘 해야지 알고리즘 학습을 잘 시켜서 노출을 많이 시키는지까지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오늘까지 알려드렸던 거 말고 바로 또 수익할 수 있는 채널 만드는 것도 알려드리고, 챕터 4에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챕터 5는 쇼츠. 쇼츠는 대폭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너스 챕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를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강의는 총 5개, 그리고 보너스까지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커리큘럼은 이렇게, 상세 커리큘럼은 이렇게 됩니다. 쭉쭉쭉. 네. 네, 그리고 과제를 드리는데 요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것도 천재 2%는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천재가 아니다, 환경 설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부 다 피드백을 드립니다. 90일 동안. 예. 그리고 강의 다시 보기를 6개월간 시청 가능하게 드리고요. 그래서 전 시스템을 짜놨어요. 강의 챕터 1, 2, 3는 일주일에 한 챕터씩 열어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챕터 4랑 5는 4주차에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과제를 챕터별로 드려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열어주세요 하는데 전 안 열어드려요. 왜냐면은 그 챕터를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제를 해주셔야지 실력이 늘고, 그거를 통해서 피드백을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과제를 무조건 하실 수 있게 저랑 코치님이 철저하게 검사를 해드리고 응원도 해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다 해드리고요. 예, 게시판에도 올려서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30일 동안 유튜브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 이후에 60일 동안 제가 진짜 이거는 딴 데서 이런 혜택 주는 데는 진짜 없어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또 배워서 올게요. 네, 저의 모든 거를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60일 동안은 그룹 코칭을 해드립니다. 네, 그룹 코칭이 뭐냐? 네, 9월 말부터 시작하고요. 그룹 코칭 날짜는 추후에 공지드립니다.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됐다, 화요일이 됐다 하면은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60일 동안, 네, 8주겠죠, 8주. 8주에서 9주 동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서 계속 뭔가 풀리지 않았던 거, 아니면은 조회수를 또 상방을 더 뚫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자주 올리면 올릴수록 궁금한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줌으로 모든 거를 소통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네, 얼굴도 보고, 네, 같이 뭐 맥주 한잔 하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고, 네,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드립니다. 유튜브 관한 모든 것들, 모든 고민을 해결을 해드립니다.
채널 분석, 스튜디오 분석까지 당연히 제가 직접 해드리고요. 썸네일, 제목, 영상, 트래킹해서 다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네, 추가로 텍스트로 피드백 안 되는 부분은 추가로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뭐 썸네일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하고 네, 요거는 카톡으로도 피드백을 드렸고요. 여기에 VOD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추가 혜택은 제가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바로 30일 동안 강의 과제를 모두 하셔도 영상의 주제를 제대로 못 정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 네. 하면서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살기 주제를 공유를 해 드립니다. 그 필살기가 뭐냐? 네, 필살기는 진짜 이거는 제가 그냥 요걸로 끝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8월 2일에 영상을 올렸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영상 여섯 개로 $1,000죠. 1,000달러. 1,000달러면 얼마냐? 준비해놨죠. 144만 원. 자, 8월 2일이에요. 오늘 14일이니까 12일 만에 144만 원. 이거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직접. 제가 직접 한 거예요. 그죠? 구독자가 12일 동안 4,400명 늘었고 조회수가 이만큼 40만 거의 나왔죠. 시청시간도 52,000 나오고 돈이 이만큼 찍혔다. 예. 요렇게 벌었다. 요 주제를 알려드리고 이거를 위해서 제가 AI까지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습니다. 예. 머니몬스터 땡땡땡 생성기 필살기 생성기. 네. 자, 그래서 필살기 채널의 니시는요,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많지 않은 주제예요. 예, 이거를 저는 유료 강의에서만 공개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지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1, 2, 3, 4기 분들, 그리고 저도 3,700만 원을 쓰고 알아낸 정보기 때문에 요 필살기 네, 상당하죠. 요 필살기는 우리 제자님들께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제자님들 혜택은, 자, 1번 필살기 채널이고요. 2번은 제 강의에서는 부루를 쉽게 하는 거를 일단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편집 캡컷 무료 버전으로 무료 버전으로 상당히 고퀄리티의 영상을 나올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 특강을 드리고요. 그리고 촬영 특강, 요것도 스마트폰으로 고퀄리티 영상을 어떻게 촬영하는지 또 제공을 드리고요. 그리고 1인 유튜브 대행사 운영하는 법도 제공드립니다. 요거 때문에 또 제자님이 되신 분도 계세요. 요거는 뭐냐? 머니몬스 1인 유튜브 대행사가 뭐죠? 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90일 동안 뽁닥뽁닥해서 유튜브를 마스터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잘하게 됐죠. 그러면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특히 전문직 분들. 근데 의사, 변호사, 그죠? 법무사 뭐 이런 분들 홍보를 해야죠. 자기 거 유튜브 하면은 최고의 홍보죠. 그거를 내가 모든 거를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요것만 해도 사실 200만원 이상의 가치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마스터하고 나면은 1인 유튜브 대행사도 하실 수 있다. 네, 그리고 챗GPT를 우리가 활용을 잘하면 좋잖아요. 요것도 특강 다 드리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 한번 가집니다. 저랑 그 멘토링 타임을 통해서 또 오프 더 레코드로 풀 수 있는 건 제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룹 코칭 다시 보기 파일 6개월간 제공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자, 제가 혼자 피드백을 드리는 게 아니라 라이브 때는 제가 다 코치 해드리는데 저와 같이 지금 레벨이 똑같은 유튜브 레벨이 똑같은 코치님이 동시에 코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치를 230만원에 측정을 했습니다. 유튜브 성공 90일 프로젝트 5기 230만원에 제공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또 고민을 하고 있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170만원으로 가격을 드리고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또 고민하실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실행이 빠른 사람들을 위한 특가 혜택을 드립니다. 네, 마음먹었을 때 해야죠. 아니면은 못합니다. 네, 1차 얼리버드로 139만원에 네, 139만원에 선착순 15명까지만 혜택을 적용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8월 16일 자정까지 네, 자정까지 이제 코치님이 결제하실 수 있는 링크 올려주실 거예요. 이제 올려주시면은 되고요. 자, 추후에 강의료는 계속 오를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필살기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환경 설정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환경 설정. 네. 그래서 타 강의와 뭐가 달라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기존의 VOD 강의는요, 피드백이 없어요. 거의 다. 피드백 해봤자 뭐 한 번, 두 번? 끝! 네. 내가 그거를 위해서 또 엄청 준비를 많이 해서 가는데 한 번, 두 번 하고 끝! 그것도 엄청 크겠지만, 저는 근데 90일 동안 5주차부터 라이브로 얼굴 보면서 다 알려드려요. 다 피드백 다 해드립니다. 이게 진짜 커요, 여러분. 피드백이. 그죠? 운동선수들도 코치님하고 함께하죠, 항상. 그만큼 코치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 부연에 혼자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같이, 우리 동기들도 있고 저와 함께 합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VOD 강의는 혼자 해야 되니까 환경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VOD 강의 대한민국 사람들 완강률이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7%. 네. 자, 그래서 저는 또 라이브 같이 하고요. 새로운 필살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멱살 캐리 환경 설정. 네, 환경 설정을 해드립니다. 환경 설정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 내가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으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에 속한 집단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유튜브 성공 90일 프로젝트는 9월 3일에 챕터 1을 오픈해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유튜브는 진짜로 여러분 지금도 블루오션이고 앞으로도 블루오션일 거예요. 왜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먼저 실행하는 자가 먼저 돈을 법니다. 제가 벌고 있죠. 그리고 먼저 실행하신 우리 제자님들 돈 벌고 있죠. 일단 유튜브 성공 90일 프로젝트 5기 모집 시작했고요. 39% 할인 진행 중이고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할인 혜택 꼭 받아가시고 얼리버드 혜택 꼭 받아가세요.